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가다가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고요. 여기 누가 뛰네요. 같은 사람 같아요. 옷이 같아요. 사람이 뛰더니 나중에 네, 운동화를 들고 뛰어나오네요.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이때 발견하겠죠? 오토바이 블랙박스는 어디 있나요? 자동차는 여기 보이는 것보다 한 3m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토바이는 바로, 예, 보닛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는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바로 보인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바로 앞에 사람 서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한 뭐 50cm나 될까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3m 될까요? 이런 생활도로 지금 30보다도 빨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30으로 가면 피할 수 있나요? 오토바이 잘못 있으니까 없으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그리고 아까 뛰어간 거 그게 보일까요? 그건 아까. 아, 저쪽, 그거, 뛰어가시니까 다시 나올지 몰라. 그걸 생각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100%가 오토바이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이걸 피하려면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가려져서 안 보일 때 섰다 가야 돼요. 여기서 서, 또 서, 또 서, 또 서, 또 서, 또 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고 오토바이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더 차가 잘못이다. 벌점 범칙금. 보험사는 길이 좁네. 원래 저거 20%인데 뛰어왔으니까 30%. 오토바이 70. 저 뛰어온 사람 30. 그거는 블랙박스 없었던 옛날 얘기죠. 이제는 100대 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 없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는 오토바이는 종합보험 없다. 합의 안 돼? 합의 안 됐으면 처벌받아. 저건 범칙금이 아니에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권 없으면서 범칙금 부과하겠지만 종합보험 없으면 처벌받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명령이 날아왔다. 정식 재판 청구에서 무죄 받아야 되겠죠.